오늘 하루. 새해를 맞아 녹수 부인당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그녀의 하루는 어떨까? 신도들의 편의를 위해 부천과 일산에서 손님 상담을 받는다. 점사로 인생 전부를 바꿀 순 없지만 하나라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녀. 정말 바쁘다. 재수 많이 보세요. 3시간을 기다리고 드디어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너무 좋네요. 좋죠. 네, 너무 아늑하고. 선생님, 제가 다름이 아니라 엄청 궁금한 게 있어서 왔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궁금한 건 못 넘어가는 제작진. 무엇이? 나비가 궁금합니다. 나비가 궁금해요? 그 유튜브에서. 나비가 뭘까? 아니, 감독님도 나비가 궁금하세요? 저 나비 궁금해요. 궁금하면 나비가... 또 확인하고 봐야죠. 야, 보여주세요. 저게 어디다 쓰는 거냐면 우리가 큰, 그러니까 말미를 드린다고 할 때 진흙이 굿을 하거나 조상님들 천도식 발언해줄 때 저희가 저걸 머리에 쓰고 좋은 데 가시라고 이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큰 머리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 원래 굿에 사용하는 물건이지만 신도분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확인하는 데에도 쓸 수 있다는 무구. 머리 위에 쓰는 거예요. 쓰는 그거군요. 이제 이건데 이제 이걸 모셔놓으면 지금 이제 움직여서 그렇잖아요. 이게 막 움직일 거예요. 뭐 소원하는 게 있으면. 여기 밑에 한번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여기요? 혹시라도 자석이 있는지. 아니, 잠깐. 그러니까 움직이는 뭐가 있진 않을까. 시청자분들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아, 진짜 우리 감독님 대단. 진짜 의심병이 있는 건 대단, 아닌데. 대단이야, 대단. 깨끗하잖아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만큼 선생님 구독자분들도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한 번 더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이제 처음에 발견을 했을 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물어보기만 연락이 물어봤어요, 저희들도. 새벽에 이제 새벽 뭐 밤 늦게까지 아침까지 부적을 여기서 많이 썼었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날 꼬박 새도록 이제 쓰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깐 이제 쉬면서 이제 그 레블라이저를 좀 하다가 보니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새벽에 왜 움직이지 저게? 시청자들을 위해 내보냈는데. 총대를 메고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점점 TV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서 괜찮게 될까, 양쪽 다? 할머니? 점점 TV가 잘 되실라나. 다 기해년에. 다 촬영 감독님이 오늘은 확인차 오셨대. 우리 대신 할머니가 다 영검날이고 영빨날이시고 다 오늘 이렇게 눈으로 표정 나려주셔서 다 제자 점점 TV 인연 줘서 이렇게 영상 찍고 하실 적에 점점 TV라 다 녹수 보인다. 다 재수 있고 다 널리 잘 퍼져갈 수 있는지 할머니 이렇게 표정 나려 도와 줄 없어서 다 영검 나려주세요, 할머니. 괜찮겠어? 얘 흔들리는 거 좀 보고 실령님 계시다고 영검 주시는 거 보자고 오셨어, 할머니. 그렇게 살살 흔들지 말고 딱 흔들림을 보시자고 이렇게 오셨는데 담아 가신대, 할머니. 아, 2019년 점점TV는 힘든 걸까? 할머니 이렇게 재수 있게 해주세요, 할머니. 제자도 그렇고 점점TV도 그렇고. 여기 잘 될까요? 아니, 이 사람아, 촬영을 하는 건 똑같은 거지 뭔 소리야, 이 사람아. 그러네. 아니, 이걸 찍으면 같은 거지 뭔 소리야, 이러시네. 우와, 지금 흔들린다. 봤어? 보셨어요? 그럼요. 아니, 촬영을 하나 대표님이 똑같은 적인데 한 몸인데 뭔 상관이 있어, 이 사람아. 우와. 해서 타방 말리라 또. 아유, 또 에베레스트 갈 일 있을까. 아유, 산에 올라가는 건 싫대, 할머니. 우와. 바닷가로 가서 찍게 해주세요. 흔들려요. 네, 제자 아닌 소리는 안 들리게 해주세요, 할머니. 다 그래서 옳은 일, 좋은 일 하고 살아갈게요, 할머니. 다 우리 전원 신령님 전에 누가 되는 행동은 안 할 거니까 제자 이렇게 해서 좋은 일 할 수 있게 많은 사람에게 좋은 눈으로, 이쁜 눈으로 보게 도와주세요. 늦게나마 흔들리는 나비에 기분 좋은 것도 잠시. 그녀를 따라 어딘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신령님. 무당이기에 점을 봐주는 것도 있지만
입구 또한 그녀의 일상이다. 평소와 다른 표정의 그녀. 오늘의 굿은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하는 굿이다. 한 여자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에 누구보다 초조하다. 굿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 그녀는 오늘도 한 여자의 인생을 책임진다. 책임감. 다음날 아침.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어이구, 개 소리가. 개가 반갑게 반겨준다. 안녕. 지금 뭘 통화하고 계시나? 들어와도 돼. 적극하면, 소리 좀 적극하면 해야지. 그녀는 여전히 바쁘다. 네, 아니 우리 저기 사장님. 우리 사장님 잘 되시라고, 응? 우리 거창정 예. 사장님. 그리고 너무 과분해요. 뭘가 과분해? 내가 신도분이 잘 되셔서 한땀 기분이 좋으신가 보다. 대박 났을 거야. 감사합니다. 대박 날 거야. 내가 내일 또 기도 가면 또 켜놓을 거야, 저. 네, 감사합니다. 하고 지영 씨는 네. 옆에 있어요? 지금 밥 차리던데. 밥 차릴까요? 네네. 네, 잠깐만요. 예. 네, 선생님. 네. 응, 저녁 준비해? 저녁 준비한다고. 예. 완전 현모양처네. 아유. 응? 밥 먹여야죠. 어, 내가 저 부적을 이렇게 드리고 통화를 한다고 해놓고 못했잖아. 아, 아유, 선생님 바쁘신데 신경 써주셔서. 아니지. 그 집 일이 네. 내일이지. 그 집 일이 내일이야. 우린 또 끝장을 봐요, 끝장을. 끝장을요? 그럼 끝장 봐야지. 아이, 그럼요. 아이, 제가 선생님 덕분에. 응. 신랑도 입이 귀에 걸려서 찢어지고. 그랬어? 좋네. 네. 네, 맛있게 저녁 드세요. 네. 네. 아, 저희 신도분인데. 신도분이랑? 네네. 네. 근데 이게 신이 많이 감겨가지고, 몸들이 많이 아팠었어요.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이랑. 네. 그리고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네. 거진 집안에서 한 10년을? 네. 운둔? 오. 마음대로 몸을 못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금 목소리가 너무 경쾌하신 분이랑 통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어, 그랬는데 일을 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고 오, 아픈 네. 것도 신기하다고 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랬고 이제 제가 밤새 부적을 해서 호랑이 부적을 또 내려주고 또 했더니 그 부적을 받은데 너무 부자 같다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신도들 네. 이렇게 제가 있다가 갑자기 이게 오는 게 있어요 띵 오는 분들 아, 네. 그럼 전화를 해서 이렇게 관리도 하고 네. 뭐가 있나 스캔도 해봐 몸이 아픈가 띵 하면 전화를 하니까 띵이 와요. 저는 이게요. 네. 머리로 띵 와. 아, 이 집 전화해보거라. 이래. 그렇게 되잖아. 그럼 그 집에 분명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음성으로 몸도 체크해보고 돌아가는 상황도 체크를 해보고 네네네. 그래갖고 가정의 평안을. 이 집이 부부가 좀 그랬어요. 근데 많이 행복해졌어요. 마음이 몸이 아파요. 네. 그럼 내 몸이 그렇게 아파요. 같이 함께? 네, 그 사람 머리 아프면 머리 아파요. 그리고 속이 네. 소화가 안 되면 속이 아프고 네. 암이 있는 집은 똑같이 그렇게 아파요 몸으로 내 몸으로 오. 그래서 이제 통하면서 몸성 들으면서 받으면서 얘기를 해주고 네.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제 신에서 주는 처방도 있고 네 그렇죠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정 안 되면 오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거 조심하라고 하고 네. 뭐 이제 출입을 안 할 날 할 날 있어요. 운전이 안 좋을 적에 사고 대기 있으면 이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해주고 당부를 하죠. 조심시키고 하고 이제 뭐 너무 힘든 집이야. 이런 집은 또 기운 내라고 화이팅 하라고 또 이렇게 기운도 실어주고 해요. 신도 관리를. 그러면은 좋은 분들이 있고 안 좋은 분들이 있고 그거를 몸으로 직접 느끼시고. 안 좋은 분들은 서울 좋은 일 몸으로 느끼고 좋은 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막 이렇게 희열이 온다고 그러지 가슴 속에. 네. 막 그런 게 와. 아... 그런 걸로 저희가 몸으로 받아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 딱 맞더라고요. 그러면 그 몸을 느끼실 때 누구인지도 느낌이 바로 오세요? 네. 그러니까 전화로 가는 거예요. 딱 찾아서 가잖아요. 네네. 어느 집 이렇게. 근데 일일이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것도 참 쉽지 않겠어요. 근데 이건 일상인데.
통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오셔가지고. 네, 저도 통화하시는데 갑자기 들이닥치는 건 아닌가. 신도의 기쁨이 그녀의 낙이다. 오늘 하루.